친구 보옥수 한번 가고 보옥수의 기적 한번 맛보고 자러 가겠습니다. 유사 펜듈럼, 원시 펜듈럼이죠. 원시 펜듈럼. 근데 후궁이네. 원시 펜듈럼. 보옥수 세요. 나름 세. 나름. 나름 나름. 전개는 되겠는데 막히지만 않는다면. 막히지만 않는다면. 아, 증지 맛없는 애들이잖아. 아, 노마이 증지 애들이네. 자, 스드는 이걸로 막을 수 있어. 스드는 이걸로 막고. 노마이 공룡들. 잘하면 될지도. 잘하면. 뜨로 부대기구만. 마음의 가교를 발동하지. 티아라 멘트 터틀. 억울한 거북이. 다이놀피어 프렌지. 자, 증지를 드로 1드로 했을까? 1드로 하는데 일적으로 쓸까? 체인해라. 1드로 갑시다. 드로한 거 버리면 되니까 체인해서 하나 나오고 하나 들어오고. 오라라 굿. 자, 일적으로 돌파를 잘해야 돼. 페가수스가 통과 안 되면 죽어버려요. 뭐한 마리면 막으면 되겠지. 신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신심. 일적으로 터틀 버리고 막아야 되나? 하세요. 다이놀피어 프렌즈. 오메인 심상치 않은데. 카함도 있겠다. 카함 전투 데미지 막는 거. 테리지아만 세게 때리면 되는데. 테리지아만 세게 때리면. 한 대만 때리면 도망가 버렸고. 때리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고. 응? 아, 두개 뽑으니까. 두개 뽑으니까. 요거랑 공룡. 일적 하나로 빡센데. 스드 공룡. 어렵다. 가기 효과 발동. 손에 거북이를 부순다. 앙! 카드 한 장을 가져오지. 고개 연 가져왔어. 고개 연. 발동! 고개 연이에요. 다이놀피어 소닉 조적군. 이거랑 같이 일점 먹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레인보우 드래곤을 버리고 일적을 써야 돼.
요것만 어떻게 하면 된다. 이 한 장만 걷어내면 돼. 전투 한번 제로, 효과 한번 제로. 그 일적이요. 레인보우 드래곤을 보내고. 이건 못 막네. 스드 공룡 무효. 나와라. 복수 사파이어 페가사스. 사파이어 페가스의 효과로 인해 궁극 복수를 바른다. 그 다음에 이 순간 가교의 효과로. 자, 요것만 보자. 이상한 거 뭔지 모르는 거 올라가. 올라가세요. 와우! 가세서 뭐야 이거? 여러분 좀 장난은 돼요. 가대서. 이러면 좀 가대서. 이걸 왜 다이노리 쓰는 거지? 오버레이가 안 되잖아. 아, 즈아크. 어드밴스드 복스 사파이어 페가서스. 안녕하세요. 얼룩말이에요. 배틀. 일단 스드 공룡이라도 죽여. 이제 뭐하지? 다리노리 나옴. 안 죽기만 하면 되는데. 안 죽기만 하면. 생존만 한다면. 엔드닷. 안 죽기만 한다면. 안 죽기만 한다면 가교로 역전을. 여기서 항아리. 여기서 두 장 들어오라고. 여기서 두 장이라고. 생존만 한다면. 스드 공룡 나오고. 이거 안 터지면 스드 공룡은 올릴 수 있어. 좋아. 생존한 듯하구만. 사파이어 페가서스는 묘지로 가지 않는다. 특수능력 발동! 원시 펜듈럼! 힝! 이 순간 가교의 효과로 인해 또 올라가. 안녕하세요. 사파이어 페가스 어드밴스입니다. 얘는 효과가 무효됐기에 그냥 죽어요. 다음 턴 렉섬이요? 그건 다음 턴에 나한테 맡길게. 다음 턴에 나한테 맡길게요. 미래의 나한테. 지금의 나는 여기가 한계다. 5분 뒤에 내가 막아주길. 에볼카이저? 마음 퍼미션. 짱룡 인척한 드래곤 드로. 아, 조저스. 마음 발동했을 때 무효라고 파괴한다. 가교 막히면 인생 망하는데. 한 턴 더 개겨봐. 우라라 한 장으로 못 막을 텐데. 신심용.
일단 과감하게 엔드. 과감하게 엔드. 불안해요. 불안해요. 과감하게 엔드. 별거 없나? 별거 없나? 별거 없어. 그래, 잘 아꼈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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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다음 턴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지? 들어. 이거 맞겠지? 항아리. 자, 세 장 하면 안 막을 것 같은데. 막지 마라, 세 장. 세 장이요. 세 장만으로 초동 파츠 잘 잡혀. 이 덱은. 막으면 땡큐고. 아니 나와도 이게 아 열받네. 나와도 이게 세트 엔드. 다음 턴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지. 한 턴 넘어가. 이 안 죽어. 두 대 때려도 안 죽어요. 두 대 때려도 안 죽어. 빵빵 맞아도 안 죽죠. 공룡들이 온다. 아니 항아리 써서 덱으로 돌아가서 계속 나올걸? 스드 공룡. 라기어만 어떻게 돌파한다면. 라기어만 바본 맞고 몬스 맞고. 빨리 해라. 때려. 얏. 내 톤이었네. 자신 상대 일반 소환 특수한 무효. 왜 안 하지? 신심 드래곤. 신신 공룡. 공룡 두 개로도 용이 된다. 루비 카본클 버텨줘. 루비 카본클 상대방도 할 거 없나 봐. 신중하게 하는 중. 하급은 여기 안에 있어요. 때려 때려. 루비 까봉클이에요. 이 카드 효과로 묘지를 가지 않는다. 달라붙어. 3천 한 대 맞아. 라스트 턴이다. 드루. 복신 각성. 스드도 문제야. 내 무조건 얘 가교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스드도 압박인데. 쌉킬 드레인이라. 쌉킬 드레인. 효과 발동. 보호신 각성.
헛. 오버 더 레인보우가 있어봤자 힘든데. 발동했을 때 가교를 두 장 하는 것도. 자, 봐라. 가교, 가교. 이걸 쓰고 할 걸 그랬네. 가교 막았을 텐데. 막지 마, 가교. 가교. 이건 막아야지. 두 번째 가교로 어떻게 해야 돼? 가교. 효과를 발동하시. 보옥수를 파괴하고 보옥수 마음을 가져온다. 생체 스드를 막아야 돼요. 보옥의 연 발동. 보옥수를 가져온다. 페가소스 필드에 놓을 카드. 뭘 바를까? 렉스텀 올리면은 할만할 수도 있네. 그런데 어? 렉스텀 올리면 이거 올라가. 이거 두 개 뭔지 몰라요. 올라가세요. 도메인. 이건 또 렉스텀 나오나? 도망갔어. 진화했다. 다른 렉스텀. 요러면은 좀 무서운데. 나와라 사파이어 페가소스. 안녕하세요, 보옥수예요. 얼룩말입니다. 효과를 못쓰네. 효과 발동 자체가 안되네. 턴엔드. 몬스터를 안나온다는 가정하에 한턴 넘길 수 있습니다. 몬스터가 안나온다는 가정하에. 믿는다 미래의 나. 잠깐만, 공격력이 나와서 뒤지나? 안 죽어 안 죽어. 아! 이 순간 페가스 효과로 아래 달라붙. 공격 안 한 락이여 꺼져. 라스턴이다. 안 죽는다 했지? 때려! 고장 나이프백으로 뭐라게 형! 보여주마! 기적을! 마음의 가교! 효과를 못쓰는게 에반데? 하나 더 발라서 올려서 생각을 해야돼. 가교의 효과! 호바르트 이글을 파괴하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온다.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 효과는 막혀있어. 보옥의 연을 가져옵니다. 그 뜻은 렉스텀을 올려주마. 매직카드 발동! 보옥의 연! 효과 데미지 제로. 오, 트리거인가? 도메인 미리 발동. 패로 추가할 카드는 보옥수, 사파이어 페가소스. 그리고 필드에 놓을 카드는 에메랄드 터틀. 올라가라 렉스톰.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됐을 때 상대가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공격만큼 데미지를 준다.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가교 발동. 그러면 페가스 발동하면 죽는 건가? 그러던 방법이 있죠. 발동 안 하면 돼. 내 라이프는 100. 일단 카드를 세트하고 차례를 마치마. 다음 턴의 역전입니다. 다음 턴의 역전임. 버티면 루비만 나오면 보혹신의 조건은 돼요. 레인보우 드래곤이 모인다. 스컬 마이스터. 잠깐만, 이거 효과 쓰면은 데미지 스텝이라 안되겠지 이건? 자, 데미지 스텝이다. 가교의 효과 올라가! 이 괴물아! 이제 몬스터 효과의 자유다. 카드 선택! 굿. 좋은 카드를 뽑았다. 매직 카드 발동! 무지개의 가규! 덱에서 보호 마음을 패에 더한다. 보호의 인도! 자, 가교를 쓰고 너의 라스터이다. 이 공룡 괴물들은 효과 데미 제로, 발버둥을. 내가 봐야돼. 패야. 자, 가교 효과로 에메랄드 터틀을 먹고 앙 호흡신 각성을 패에 더하지. 매직카드 발동! 보호의 인도! 나와라! 루비 까방클! 루비 루비! 루비 까방클의 효과 발동! 신심있나? 마음존에 있는 보호수를 나오게 한다. 무한 포용. 굿. 하지만 괜찮습니다. 루비의 효과는 막혔네. 저 두 개가 뭘까? 다 했나? 전투 데미지 한번 막아. 조건은 됐기 때문이죠. 나와라 일곱 가지 기자! 궁극 복신 레인보우 드래곤! 일곱 종류가 모일 때 그 기적은 발현된다. 자, 속공 마법. 패댕 요지. 한 번 더 때려야 돼. 보혹신 각성의 효과를 발동. 보혹신이 있을 경우 1, 2번의 효과를 다 발동시킨다. 자, 구원의 가교를 덤핑. 그리고 특수 소환할 몬스터는 마음존에 있는 사파이어 페가소스. 이 효과는 쓰지 않는다.
이제 모든 조건이 됐어. 나와라 링크이. 복수 크로시프. 안녕하세요 크로시프입니다. 그래 나와라. 궁극 복신을 릴리스. 궁극 복신 레인보우 오버 드래곤. 크로시프의 효과로 융합몹이 링크 마크 앞에 있을 때 레벨 4 이하의 몬스터가 특수화된다. 어? 킹 제비 대폭발. 족제비시잖아. 하지만 괜찮아요. 놀란 척 한번. 자, 일곱 개의 기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묘지의 일곱 종류를 제외하고 지금 현현하라 최강의 복수 궁극복신 레인보우 오버드라이브. 가곤 됐겠지. 데미지를 한번 막더라도 700이 남아있다. 배틀이다! 오버 더 레인보우! 킹에서. 아니 이거 씨. 아, 놀란 척 한번 해주고. 궁극 보호신 레인보우 드래곤의 효과 오버 더 레인보우!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필드의 모든 카드를 덱으로 그리고 복수를 가능한 만큼 특설한다. 나와라 내 가족들이여. 에메랄드 땁들, 사파이어 페가서스, 루비 까방클, 사파이어 페가서스. 각오는 됐겠지? 이것이 일곱 개의 기적이다. 배틀 루비. 봐라 에메랄드 터틀. 터틀 터틀. 다이놀 피어소닉으로 데미지를 제로. 가라 궁극 복수 레인보우 드래곤. 다이놀 피어 기억파. 사람들이 말하죠. 형 사다리 오르지마 못 이겨.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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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도 재료한 레인보우. 일곱 개의 기적 보여줬다고. 간혹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운빨이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노력한 자에게만 가끔 미소를 띄워줍니다. 그것을 전 붙잡을 뿐이에요. 힘들었다. 마른 노래 고맙습니다. 땡큐. 와 진짜 개멋있는 듀얼이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재료한 너무 오 펀치 오지지. 오버 더 레인보우. 중간에 존버 잘했다. 믿고 있었어 복수들아. 라이프 100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찐진 123X님 많은 노래 고맙습니다. 라이프 100으로 보여드리죠 무지개의 기적을. 수상하게 공격력 4000 에이스 모브에 잘 다루는 듀얼리스트. 아 근데 진짜 망할 뻔했어. 렉스톰 다 올리고 존버한 게 좋았다. 렉스톰 한 3번 치웠네. 와 마지막 족제비씨까지 위험했어요. 족제비씨까지 아름다웠다. 거의 예술이랄까? 생체스도 세긴 세. 스텔스 베기아까지 위험했어. 후 괴물놈들 공룡놈들. 다음 돌 사내방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아 이건 일곱 가지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웠던 판이었다. 다리에서 세 방 맞았어. 족제비까지. 듀얼의 기적을 믿냐고요? 기적 따위 안 믿습니다. 전 젤리님을 믿을 뿐이죠. 제가 기적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구세주가 될게. 와 진짜 빡셌네. 엎드려. 12시도 자기가 100%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야. 락이어 뽑고 말이야. 락이어 뽑고. 여기서 신심이야. 하지만 존버. 미래의 나에게 바톤 터치. 다음 턴에 나에게 바톤 터치. 근데 인용 효과 안 읽었으면 중간에 의문사 당할 뻔 했다는 게 제일 무서운 키키키키예요. 한 대 맞고 버텼죠. 그리고 항아리를 뽑고 여기서 루비 카바클로 존버. 요거에 뒤질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맞으면 킬각이래. 하지만 운 좋게 살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복신 각성. 중요한 드로우를 해서 가교가 두 장이라 막을 수가 없죠. 가교는 무조건 통과다. 더블 가교 무조건 통과야. 넥스텀 올라가. 더블 가교. 도메인으로 피하더라. 또 기가 막히게 렉스톰 렉스톰. 오 쉣. 그리고 효과 발동 못하고 여기서 엔드합니다. 다들 죽었다 했죠. 하지만 가교의 효과로 안 때린 놈 올라가. 안 때린 놈 꺼져. 라이프 단 100. 생존점수 100점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기적을 한 100점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올라가. 거의 강제 탈출장치. 거의 강제 탈출장치. 거의 무한 강탈장. 보호계 인도를 이겼다 생각했어. 아 이겼다. 이겼다. 하지만 놈도 비밀 무기가 있었어. 루비 나오면 끝이다. 여기서 무한 포용이. 복신 등장. 후로시프 등장해서 여기서 이겼다. 족제비씨. 족제비씨. 하지만 오버드라이브의 효과로 요지만 제외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 지원이죠. 요지만 제외만 나올 수 있다. 공격? 달에서 효과로 필드를 클리어하고 가족들을 부르죠. 뿅뿅뿅뿅. 웅성웅성. 야 젤리 형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전설이다. 애졌다. 이게 보옥수의 유대랄까? 다른 신이었으면 저기서 그냥 바로 나가는데 보옥신이라 이겼다. 깔끔했습니다. 보옥의 기적. 아침 여가 짤막하게 했었고요. 짤막하게 했었고요. 주말 좀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드밴스 루비